영어가 즐거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강유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내드린 퀴즈 정답 알려드리면서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표현, 커피 어떻게 드릴까요? 라는 표현이었죠? How would you like your coffe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이에 대한 답변은요. 설탕 넣어주세요. With sugar. 우유 넣어주세요. With milk. 그냥 블랙으로 주세요. Black pleas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은요. 저 제 핸드폰으로 결제하겠어요. 라는 표현이었죠. 요새 핸드폰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핸드폰으로 결제할게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I will pay by my phone. 혹은 I will pay by phon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말고 요새 또 많이 쓰이는 게 있어요. 선물 받으면 쓰는 거. 네, 상품권. 있죠? 상품권 영어로 단어 알려드리면서 지나가도록 할게요. 상품권은 영어로 gift card 혹은 gift voucher 혹은 gift certificate 이 세 개 중에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표현들은요. 병원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어디가 아프면 병원을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뭘 얘기하죠? 네, symptom. 증상을 얘기하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저를 진단하십니다. diagnosis. 그리고 그에 따른 처방, 치료, treatment, prescription을 해주죠. 화면을 통해서 오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brings you here? I have a terrible headache. How long have you been feeling sick? For about a week. Let me take your temperature. Oh, it's 39 degrees Celsius. You have a fever. It seems that you have the flu. Oh. Are you allergic to any medication? No. I'm going to prescribe you some medicines. Take 2 tablets 3 times a day. Okay, thank you. 오늘의 첫 번째 표현. 저 어디가 아파요 라는 표현입니다. 진료실에 들어간 외국인 친구에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요. What brings you here? What, 무엇이 bring, 데려왔느냐? You, 너를 here, 여기에. What brings you here? 당신 여기에 왜 왔어요? 무엇이 당신을 여기로 오게 만들었나요? 당신 여기 왜 왔어요? 라는 Why are you here? 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 꼭 익혀두세요. 두 번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 왜 왔어요? What brings you here? 여기 왜 왔어요? What brings you her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외국인 친구가 I have a terrible headache.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have, 가지고 있다. 하나의 terrible, 지독한 headache, 두통을 I have a terrible headache. 저는 두통이 정말 지독하게 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오늘 배울 주요 표현이 바로 I have 라는 표현인데요. 어디가 아파요? 라고 얘기할 때 I have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증상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상을 나타내는 표현 여러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열, 영어로는 fever라고 합니다. 두통, head에다가 아프다, ache를 붙여서 headache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복통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복통, 배는 영어로 stomach이라고 해요. 복통, stomachach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한번 열나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 열나는 것 같아요. 저 열나요. I have a fever. 다시 한번 I have a fever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등, 요통이 있어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등은요, 영어로 back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통은 backache. 그래서 요통 있어요. I have a backache. 다시 한번 I have a backach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질문하느냐? How long have you been feeling sick? How long? 얼마나 오래? Have you been feeling sick? 당신은 아픔을 느꼈느냐? 얼마나 오래 아팠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외국인 친구가 For about a week. For 동안 about 약 A week. 약 일주일 동안 정도 아픈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다음 패턴에서 이 의사 선생님이 어떤 진단을 내리시는지 어떻게 진단을 내리시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a terrible headache. I have a terrible headache.
오늘의 두 번째 표현, 뭐뭐인 것 같습니다 라고 추측을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외국인 친구가 일주일 정도 아팠다라고 하니 의사 선생님이 Let me take your temperature 이렇게 얘기합니다. Let me, 제가 뭐뭐 해볼게요. Take your temperature, temperature, 체온, 온도란 뜻이에요. 제가 당신 체온 좀 재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몇 도가 나왔죠? 39도, 고열이 나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You have a fever, you have a fever. 당신 열을 가지고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느냐? It seems that you have the flu. It seems that 당신 뭐뭐인 것 같습니다. You have the flu. 당신 독감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당신 독감 걸린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오늘의 주요 표현인데요. It seems that 다음에 여러분들의 추측의 내용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It seems that you have the flu. 당신 독감 걸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호텔방에 갔는데요. 날씨가 더운데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론트에 전화를 합니다. 에어컨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작동하다는 일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work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어컨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It seems that the air conditioner is not working. It seems that the air conditioner is not working.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무엇무엇을 복용하세요, 무엇무엇을 드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진단을 내렸어요. 뭐라고 진단 내렸죠? 네, 독감인 것 같습니다 라고 진단을 내렸죠. 이제 약을 처방하려고 하는데요. 약 처방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이런 질문을 해요. 혹시 무슨 약에 알러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죠. 역시 이 의사 선생님도 Are you allergic to any medication? 당신 혹시 어떤 medication, 약에 대해서 allergic, 알러지 있나요? 라는 질문을 던졌죠. 그랬더니 외국인 친구가 No,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답을 하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내려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당신에게 prescription, 처방을 내려줄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처방전을 적어줍니다. 그러면서 약을 어떻게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요 표현입니다. Take two tablets three times a day. Take, 먹어라, two tablets, 두 개의 tablet, 알약을 three times, 세 번, a day, 하루에. Take two tablets, 두 알을 드세요. Three times, 세 번, a day, 하루에 세 번, 두 알씩 드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이 take, 교통수단 앞에서는 타다, 돈과 시간 앞에는 들다. 근데 음식이나 약 앞에서는 복용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tablet, 알약, pill, 알약, 물약은 뭐라고 할까요? 네, liquid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take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약을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일주일에 네 번 이 알약을 한 개씩 드세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Take one tablet four times a week. 다시 한번, take one tablet four times a week.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다음 문장을 영어로 바꿔보세요. 첫 번째, 조치야, 치통이 있어요. 두 번째, 그 식당 오늘 문 닫은 것 같아요. 세 번째, 이 알약을 하루 두 번, 세 알씩 복용하세요.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한 것은 없다. 여러분들의 생활을 자유자재로 마음껏 영어로 표현하는 그날을 위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Bye bye. See you next week.